오케이 됐어요? 네. 하나 둘 셋. 정말 안 되겠으신데요. 찍을 정도 하는 거거든요. 인석이 되면 지금 은혜가 되나? 오늘 촬영 다 온다 뭐라 그랬더만. 다?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밥 먹고 KBS 가잖아. 네. 근데 이제 인석이가 뭐 어디 가냐는 거 가지고 KBS 끝나고. 왜요? 어? KBS. 어디 가시려고요? 아니 뭐 나도 뭐 괜찮으니까. 아니 얘기가 안 돼서 매니저님이랑 출연료가. 아니 출연료나 뭐 그런 거 생각하나. 아 그래요? 와 그 정도예요? 아니 일단 노출되는 게 중요해. 예. 이렇게 되면 형이 만약에 노출되잖아. 그럼 행사 가면 바로 이제 공부하는 추천제에 김인석입니다 이러고 이러면서 인사하고 들어간다고. 그게 있기로 하거든. 남들이 다 행사장 가면 뭐 미스터 트롯 본선 뭐 최종까지 가는 줄 알아.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롯 김인석입니다. 한번 포트폴리오 가 포트폴리오 대 콘서트 미스터 트롯 추천제 김인석. 헬베스에서 일하니까 네가 인도해라. 옛날에 5층, 5층이야. 5층으로 가니까 오른쪽 타야 돼, 오른쪽. 우리 이제 채널이 몇 명이죠? 80만 돼요. 형 왜 우리라고 얘기해요? 조심. 이거 주세요, 가방. 가방을 왜 또. 아, 우리 채널이라 그러고 스택 가방 들어주고. 우리, 이거 우리 거죠? 우리 거래. 저희 거예요. 선거다. 네, 여기는 이제 녹음하는 스튜디오들이 쭉 있는 그런 곳이에요. 선배도 직원 아니었어요? 직원. 공채잖아. 공채.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소연 PD. 안녕하세요. 여기 강소연 PD. 갑자기 이렇게 또 찾아와서 죄송해요. 네,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배움에 목이 마른 애들이라 네. 여기 여의도 돈 좀 맡기러 왔다. 아, 진짜요? 네. 우리 또 소연 PD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이제 미스터 라디오도 했었고 지금은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 하고 있는데 에이스예요 진짜로. 창희 선배가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자기 소개 좀 부탁해요. 아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졸업했고요. 아. 네네. 국문과가 뭐 배우는 곳인가요? 혹시? 국어요. 국어 배우는 거예요? 네네. 여기 또 수리 말고 또 국문은 제가 몰랐었거든요. 아. 네, 나도 뭐 누구 창피할 입장을 아닌데 오늘은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지 고자욱인 거죠? 형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아. 진짜 몰라. 아, 그러니까 진짜. 연립이 혹시 어떤 뜻인지 연립 주택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 맞아요. 개가 있는 거. 네, 1차 방정식 배우셨죠? 네. 그리고 그때 미지수가 한 개 있는 1차 방정식. 이번에는 미지수가 두 개 있는 1차 방정식이다. 네. 그래서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면 방정식을 여러 개 모아놨다. 네. 그게 연립 방정식이다. 네. 이거 이따가 풀 건데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아, 네. 아 저렇게 생긴 애들이구나. 둘 다 미지수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네. 그리고 1차. 네. 차수가 뭐예요? 그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1이 생략된 거. 아 지수 위에 네, 지수. 네 지수. 그거를 차수라고 하거든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할 때 그게 이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네. 쌍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네네. 네. 요 두 식을 공통으로 이제 만족시키는 네. x와 y의 값을 구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아~ 그러니까 요 하나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 식도 만족하면서 이 식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풀어요?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감법, 하나는 대입법이에요. 네. 가는 더할까, 빼는 뺄감이잖아요. 네. 이거는 아까 두 개의 식이 있었다면 식을 더하거나 빼서 그렇죠. x, y 값을 구하는 경우를 가감법이라고 하고 대입법은 뭔가를 대신해서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한번 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미지수를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 값을 구하기 쉽게 그래,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낫겠다. 네, 네.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방법이 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가감법 먼저 풀어요. 이 두 식을 네? 더하거나 혹은 빼서 하나의 미지수를 없애야 돼요. 나 알았어. 2y를 빼려면 같이 동일해져야지 빼지거나 그게 없어질 수 있잖아. 그렇죠. 숫자가 밑에다가 2를 곱해. 4x-2y는 6을 만들어 밑에를. 그다음에 그거를 두 개를 더해봐.
일단 하나 나왔어. 맞아요? 맞아요. 예. 아, 재미없다. 여기서 지금 문제 풀면서 두 개 웃음 포인트 찾았어야 되는데. 아니 연립이니까 하나씩 웃길 수 있네. X로도 웃기고 Y로도 웃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연립이면 두 번 웃게 되거든. 그러니까. 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아무 시계나 대입을 해보면 3 더하기 2Y는 1 2Y는 마이너스 2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완전. 네.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네. 네.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예요. 어디서 터졌지? 나왔어. 나 찬물 한 잔만.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얘를 없애려면 몇이 와야 0이 돼요? 4요. 4가 돼야 되죠? 얘 뭐가 돼? 불러줘요. 4X. 4X 마이너스 8Y 8Y는 40 40이죠 네.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빼줘야 되죠 네.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X는 8이에요 완전 완벽. 이게 수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아까랑 똑같은 식을 네. 이번에 대입법으로 풀어볼게요. 맨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하나의 미지수를 없애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걸 없애는 게 쉬울까를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돼요. 근데 앞에 개수가 붙어 있으면 막 나눠야 되고 불편하죠. 복잡해.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이 1인 거를 찾는 게 무조건적으로 편해요. 네. 네. 그러면 이걸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 식을 이 식에다 그냥 대입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X 플러스 아, 2 하고 만약 가로치고 맞아 Y 되시 Y 2보다 2 와 누가 벌써 다 풀었어? 당정식의 여왕이로구나 다음 거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감법이나 뭐 대입법 하는 게 편하겠구만. 0 이러면 이거 복잡해져. 0점 몇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소수가 보이니까. 그럼 마음이 편하게 식을 바꿔주면 돼요. 뭔 소리죠? 그 앞에 똥을 떼버리라는 얘기야. 그렇지. 멸치니? 우리 계산할 때도 이러잖아. 아, 그 똥 떼고 그거 뭐 10만 원에 줘 이렇게. 오케이. 일단 이거 맞아요? 분수로 가지 마, 선배. 분수로 가길 바라지 않으면 소수로 문제를 내지 마세요. 소수. 사람을 뭐 약 올려. 마이너스 8 빼기 마이너스 30이 30, 마이너스 38이죠? 마이너스 22예요. 이거 빼야지. 어떻게 빼? 빼기 빼기 해가지고 이거 플러스 된다고 했어가지고. 아 빼기 빼기는 플러스야? 그렇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친구들 그 개념을 알려줘야 돼요. 마이너스 30에 마이너스가 빼기가 되면 이게 플러스가 되는 개념을 몰라요 지금. 아 나 이제 알겠어. 오케이 알려줘. 그럼 뭐예요? 얘기해봐. 먼저 해봐. 뭐 내가 먼저 해? 나 아는데. 내가 설명할게. 이게 모르겠다는 거죠? 네 맞아 이게 어려웠다고 해요. 오케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너스의 세계의 홍진경입니다. 마이너스 3 더하기 2는? 마이너스 1. 그렇지. 여기 0이야. 네. 1, 2, 3.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어. 네. 1, 2, 3. 1, 2, 3이야. 네. 여기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2만큼 두 칸 더 가. 그럼 마이너스 1이지. 그렇죠. 이제 이해됐어? 네 이건 됐어요.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만큼 빼준다는 건 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역행하는 개념이라고. 네. 오. 항상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만나면 플러스로 바뀐다고. 그렇지. 네. 네. 서로 다른 애들이 만나면 마이너스가 되고 같은 애들끼리 만나면 플러스가 돼.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어느 동물원의 입장료가 어른은 2,000원, 청소년은 800원이다. 어른과 청소년이 합하여 15명 입장했을 때 총 입장료가 18,000원이었다. 동물원에 입장한 청소년의 수는 몇 명이다. 일단 까자. 어른은 일단 500명이야. 네? 500명? 500명이요? 합해서 15명이라 그랬는데. 어른이 나루토 아니야, 나루토? 분신술. 첫 끝발이 개끝발인 게 누나가 처음에 강정식의 여왕이거든. 나 가르쳐 주고 자기가 뭐 하고 하더니 청소년은 마이너스 480. 와, 너무 무섭다. 소름 돋는다. 세 분 다 맞아요. 아~ 나 식을 못 만들겠는 거야. 입장료가 어른은 2,000원이야. 그럼 어른을 X로 둘게요. 네. 그래서 저는 2,000X라고 했어요. 는 얼마냐면은 18,000원이었어요. 이렇게 썼어요. 하나의 식은. 두 번째 식은 X 더하기 Y는 총 15명이니까 15라고 썼어요. 오, 맞았네. 맞았는데? 더한데 시계? 뭐야, 왜 틀린 거야? 틀린 거 이상한데? 계산인데? 그래서 500. 어, 5지 5. 5죠. 아, 5네. 아, 네, 그래서 500명이 됐구나. 그러면 이제 아까 대입해 볼게요. 청소년 10명이네. 네. 맞아요. 그거예요. 어디서 잘못된 거야? 근데 잘하셔가지고 다른 문제들도 다 이렇게 X랑 Y를 어떤 걸로 설정을 할지만 먼저 하시고 그게 식을... 아, 오늘 저 너무 재밌었고 홍보하면 되나요? 홍보하면 홍보요? 미스터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뭐 2년도 넘어가지고 순항을 하고 있는데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KBS 쿨 FM 본인 라디오를 아, 그것도 있죠.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라고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89.1MHz에서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